입당송 하늘아 위에서 이스를 내려라 구름아 휘로움을 부려라 땅은 열려 구원이 피어나게 하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는. 연미사로 이용종 요한 이상각 헬레나 윤경희 금창현 최종렬 베드로 윤왈부 바오로 양재훈 율리안나 곽지성 마리아 진요한 사제 이용헌 분도 권마테오 정말진아 김민 임마누엘 박병모 이한섭 안나 허균 김순회 김병준 바오로 정현남 아네스 윤성희 요한 이수환 아가다 박정한 요한 장마련 루시아 김대중 바오로 김영준 김옥순 발바라 황인표 레니 스펜서 이용복 임병훈 유기태 프란치스코 신영숙 로사리아 최병옥 영희 바르바라, 윤성이 요한, 이수환 아가다 영혼과 기회를 맞이하신 차태섭, 김승환, 한국순교복자 성직수도의 모든 선종회원님들과 돌아가신 모든 수사님들, 한국순교복자 수녀회와 한국순교복자 빨마수녀회에 돌아가신 모든 수녀님들, 모든 낙태된 아기 영혼들과 연옥 영혼들을 기억하겠습니다. 생미사입니다. 네, 몸이 아프신 이, 이형진 율리아노 홍은미 율리안나 이미경 스텔라 김난겸 비비안나 김순희 멜라니아 김영숙 안젤라 신왕조 아우고스티노 최석정 루카 박승현 라파엘 어예린 이보 헬로티 김종한 시몬 시술하시는 이부이 아가다님의 케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최진욱 안나, 박춘희 로사리아, 김윤 요세피나, 김진 요셉, 김건 요한, 윤정아 카타리나 가정을 기억합니다. 박찬희 요아김, 허인숙 베로니카 가정과 박현지 베로니카 가정, 김일석 다두, 한유진 안나, 김광남, 김광남, 카타리나 가정. 이성웅, 베드로 가정. 이화순, 요세피나 가정. 최규호 가정. 성태준, 바오로. 성란나, 요안나. 성화석, 베드로. 성명진, 헬레나. 성화진, 마리아 가정과. 신미경 카타리나 가정. 남종현, 종삼, 요한. 가정과 송영대 니콜라오 가정, 이지연 안젤라, 이민영 필립보, 오승연 세레자 요한, 유채연 프리실라, 주진서 크리스피나, 김혜영 막달레나, 형제자매와 가정, 박엠마 수녀님, 박송직 유리안나, 김현성 요셉 가정, 박윤태 마르코 가정, 지석순 대레사, 김양자 벨다, 배옥주 소아데레사 가정과 미은이 엘리사벳 가정, 유동주 마리스텔라, 장민호 샤를로 훅고, 김승아 장열무, 이춘숙 요세피나, 김종석 세례자 요한 가정, 정데레사 김점순 마르타와 가정, 지복순 마리아, 조병옥 바오로, 정효순 베로니카 가정. 하재가 프란치스코, 강지나 리다 하수민 테오도라 가정, 이만나 가정과 임데레사 가정, 건강과 사업 번창, 박영석 요한보스코, 김명선 모니카 가정, 류동철 안드레아 가정과 마리스케어 모든 직원과 어르신들, 김충자 마리아, 천유현 아우구스티노 가정, 박현선 엘리사벳, 한혜연 안젤라 가정, 함윤희 유스티나 가정, 신윤건 신윤건 패트릭 패트릭 이정수 산나, 신자영 에밀리아, 신나영 릴리안, 김민진 비오, 최병희 안예스와 이정숙 마달레나, 임경아 수산나, 김강중 세례자 요한, 한국 순교복자 성직 수도의 모든 형제들. 한국순교복자수녀회, 한국순교복자빨마수녀회 모든 수녀님들, 각 수도의 제3회 외부회성서 후원회원님들, 봉사자 여러분들과 가정, 그리고 다시 힘들어진 상황에 코로나 방역과 치료에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과 이미사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느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물을 소리하옵나이다 제 탓이오 제 탓이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 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천사의 아름으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미카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의 프라타의 베들레마, 너는 유다 부족들 가운데서 보잘 것 없지만,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리가 너에게서 나오리라. 그의 뿌리는 옛날로, 아득한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므로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주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리라. 그 뒤에 그의 형제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돌아오리라. 그는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그, 주 그의 하느님 이름에 위험에 힘입어 목자로 나서리라. 그러면 그들은 안전하게 살리니, 이제 그가 땅끝까지 위대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자신이 평화가 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다.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다. 이스라엘의 목자시여 귀를 기울이소서. 거룩들 위에 서정하신 분, 광채와 함께 나타나소서, 당신 권능을 떨치시어 저희를 도우소서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다. 망군의 하느님, 어서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이 포도 나무를 찾아오소서, 당신 오른손이 심으신 나무 가지를, 당신 위에 키우신 아들을 찾아오소서. 하나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라. 당신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 위에 키우신 인간의 아들에게 손을 얹으소서. 저희는 당신을 떠나지 않으리다. 저희를 살려주소서 당신 이름을 부르오리다. 하나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다.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재물과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에게 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번재물과 속죄재물을 당신께서는 기꺼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아래였습니다. 보십시오, 하느님. 두루마리에 저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 저는 당신의 뜻을 이루러 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재물과 예물을 또 번재물과 속재재물을 당신께서는 원하지도 기꺼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들은 율법에 따라 바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보십시오. 저는 당신의 뜻을 이루러 왔습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것을 세우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것을 치우신 것입니다. 이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번 바쳐짐으로써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할렐루야 보소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직가리아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네,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성모님께서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광경이 나옵니다. 오늘 많은 수사님들께서 상본으로 많이 하시는 것 중에 성모님께서 설레는 마음으로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광경입니다. 그 발걸음이 매우 기쁘고 그리고 긴장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송모님의 의도로 엘리스벨 찾아가셨을까? 과연 송모님만의 의도였을까? 송모님의 발이 움직이고 있지만 엘리,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하는 것은 바로 송모님 배 안에 있는 예수님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이 안에서 움직이는 예수님의 활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위로가 필요하다는 순간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다는 겁니다. 그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하는 나의 어머니. 왜 엘리사벳을 택하셨을까? 같은 처지였기 때문입니다.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비천했으며 가장 핍박받고, 그리고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다. 엘리사벳은 현재 요한을 품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이기 때문에 저희가 짐작하기로는 현재 엘리사벳은 만삭의 상황입니다. 같은 처지, 송모님께서는 큰 위로를 받으십니다. 이 성모님께서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이 모습 안에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얻을 수 있을까? 우리는 같은 처지가 주는 위로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세오로 사건이 있었죠. 이 세오로 사건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족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수녀님들, 신부님들, 종교계를 넘어서 모든 분들이 슬퍼하고 같이 아파였다. 그런데 그분들이 가장 위로를 받았을 때를 이야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많은 분들이 위로해 주셨지만 나의 고통을 아무도 이해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천안함 유족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큰 위로가 되었다. 이 이야기가 인상에 남습니다. 그 이야기는. 경험이 주는 위로, 나와 같은 처지였다는 것,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상처는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가 종신소원을 준비할 때한달 피정 안에서 있었던 체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 같은 처지가 주는 은총을 말하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잊고 싶은 기억이 청소년 시절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잊고 싶은 기억들이 다들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흔히들 사춘기라고 하죠. 저 역시 사춘기를 보냈고 돌이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당시에는 전형적인 그리고 오히려 좀 도발적인 사춘기를 보내곤 했습니다. 선생님들을 많이 힘들게 하는 나쁜 청소년은 아니었어도 조금 거친 청소년이었다. 이 시절이 늘 마음속에 죄의식으로 남아있고 후회가 많이 되었습니다. 자유롭지 못한 나의 청소년 시절을 기억을 한다. 한달 동안 기도를 하면서 제가 이 과거에서 자유롭지 못하는구나. 언제쯤 이곳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나의 청소년 시절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을까? 왜냐면 가장 내 인스, 제 인생에서 행복하지 않았던 순간이 청소년기였기 때문에 기도를 꾸준히 했지만 알수 없었고, 종신피정, 하루 났던 바로 전날 큰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 은총은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저의 이해 지평이었다. 이해 지평이란 무엇인가? 저에게 보여주신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저와 같은 사춘기 청소년들을 제가 보았을 때, 너는 그들을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저희는 피정을 지도를 하다 보면 많은 청소년들을 만납니다. 그때 많은 수사님들이 감당할 수 없는 청소년들도 오곤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과 길을 달리 걸었던 청소년이라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사랑스럽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눈으로 보면 좀 삐딱해 보일 수도 있고 어른의 눈으로는 왜 저럴까, 저런 행동을 할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들의 모습이 매우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해 지평이 저의 경험을 통해서 넓어졌다라는 것을 하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을 이해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같은 처지였다. 저의 삶과 이 성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상처들, 그리고 기억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걸까? 상처를 마냥 나의 고통으로만 바라봐야 될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를 통해 얻었던 것은 그 안에서 너는 무엇을 얻었는가? 과연 상처가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만 하실 것일까? 예수님의 눈으로 내 상처를 바라볼 때 그것은 분명 큰 깨달음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성장하게 하고 나의 이해지평을 넓혀서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큰 영혼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그 상처가 여러분 상처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같은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될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수 있다는 것은 때로는 그리고 은총일 수 있습니다. 엘리세벳과 마리아가 같은 처지로 위로를 받았듯 우리들이 갖고 있는 모든 기억들, 나와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큰 위로로 작용하고 그것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조금 삐딱해 보이는 청소년을 만났을 때 저는 기뻐 뛰놀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저에게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큰 소리로 외쳤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주의 창조주를 전 o n 나이다. 그 g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보은시어 빌라도 통찰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날의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보름 피내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위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거합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이는 행복하다고 하였으니 우리도 하나님께서 동정녀의 잉태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며 하느님 아버지께 간절한 바람을 아립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희망이신 주님, 성탄을 기다리는 교회와 함께 하시어 복음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서 삶의 기쁨과 희망의 복음을 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우리 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세미신 주님, 분단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를 굽어 살피시어 어려운 세계 정세 속에서도 남북한이 대화하고 교류하며 상생과 평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유로자이신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과 몸소 함께하시어 그들의 고통을 줄여주시고 그들이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성탄의 기쁜 소식을 기다리는 모든 가정에 강복하시어 여러 사정으로 떨어져 지내는 가족들이 기도 안에서 하나 되어 사랑을 느끼고 가족의 소중함을 잃지 않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성탄을 기다리는 자녀들의 정성을 보시고 간청하는 은혜를 기꺼이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이 주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덕으로 오시는 대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둔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이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가꾸어던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교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성령의 힘으로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성자를 잉태하게 하셨으니 제대 위에 이 예물도 성령의 힘으로 거룩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맞다고 른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모든 예언자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미리 알려 주었고 동정 성모님께서는 극진한 사랑으로 그분을 품어 주셨으며 요한은 오실 분을 미리 알려 주고 이미 와 계신 그분을 가리켜 주었나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저희가 깨어 기도하고 기쁘게 찬미의 노래를 부르면서. 성탄축제를 준비하고 기다리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주품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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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그 영광 높은 데서 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신낸 분 참미 받을 소서 높은 데서 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강가온이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 줄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북대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있 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사를 인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대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앞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리라. 영성체 송 보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스도의 몸과 피. 아멘. 신령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laughs> 전능하신 하느님 영원한 구원의 보증인 성체를 받아 모시고 비우니 구원의 축제일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성탄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도록 도와주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장원강복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저는 아시고 자비하신 하느님께서는 성자께서 이미 오셨음을 믿고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이 교우들을 비추시어 거룩하게 하시고 강복하소서 아멘 현세의 인생 여정에 있는 이 교우들이 믿음으로 굳건하여지고 희망으로 기뻐하며 사랑으로 새로나게 하여 주소서 아멘 경건하고 기쁜 마음으로 구세주의 성탄을 기다리는 이 교우들에게 성자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영원한 생명을 상급으로 내려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영이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미사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